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오늘 함께 하실 본문 말씀은 레위기 26장 27절부터 4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이런 꼴을 당하고도 여전히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면 내가 다시 무서운 진노로 너희를 대적하여 전보다 7배나 더한 벌을 내릴 것이니 너무 배가 고파 너희가 자식까지 잡아먹게 될 것이다. 또 내가 너희 우상 신전을 헐어버리고 너희 향단을 찍어버리며 너희 시체를 그 위에 던지고 너희를 지긋지긋하게 여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 성들을 폐허로 만들 것이며 너희 예배처를 헐고 너희 제사를 받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므로 그 땅을 점령해서 사는 너희 원수들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을 보고 놀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쟁을 일으켜 너희를 외국 땅에 흩어버리겠다. 너희 땅은 황폐하고 너희 성들은 폐허로 변할 것이다. 그러면 결국 너희가 놀리지 않은 그 땅이 자동적으로 쉬게 될 것이다. 이것은 너희 외국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너희 땅이 황무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안식년에 쉬지 못한 그 땅을 이때 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두려움으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겠다. 그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에도 놀라 칼날을 피해 도망가는 자처럼 달아날 것이며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다. 그들은 추적하는 자가 없어도 전쟁에서 도망하는 자들처럼 달아나다가 서로 걸려 넘어질 것이다. 그들에게는 대적을 당해낼 힘이 없을 것이다. 결국 너희는 외국 땅에서 죽을 것이며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그리고 대적의 땅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그들의 죄와 그 조상의 죄 때문에 쇠잔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나를 거역하고 배반한 그들의 죄와 그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며 또 그들이 나에게 대항한 죄 때문에 원수의 땅에 끌려간 사실을 깨닫고 그들의 교만하고 악한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하여 내가 내리는 형벌을 그들의 죄에 대한 당연한 대가로 여기고 뉘우치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들의 땅을 다시 돌아보겠다. 그렇지만 그들이 내 법을 거절하고 내 명령을 무시하였으므로 그 땅은 사람이 없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며 그들은 자기들의 죄에 대한 형벌을 일단 받아야 할 것이다. 비록 그들이 죄는 지었지만 그들이 원수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아주 저버리거나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며 그들과 맺은 내 계약도 어기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여러 민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계약을 기억하겠다. 나는 여호와이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여러 가지 법과 규정과 지시 사항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오, 너무 끔찍한 얘기들을 막 해요. 너희들 뭐 예배를 받지 않을 거고, 너희들은 다 잡혀갈 거고, 너희 땅이 황폐화 될 거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냐 하면 뭘 잘못했으면 이렇게까지 화가 나시나? 어제 본문에서 한번 보셨겠죠. 땅을 쉬게 하는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인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을 쉬게 하지 않으면 너네들 내가 그 땅을 쉬게 하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니 뭐 그런 것 가지고 이렇게까지 화를 내세요라고 할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죄적 모습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내 삶을 내가 제어하고 싶어 하는 거죠. 쉬지 못하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이거든요. 왜 불안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내 삶을 제어하고 싶어요. 준비하고 싶어 하고 내 삶의 컨트롤을 갖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 안식년, 또 희년 이런 것들을 요구하세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맡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야 같은 경우도 비슷한 맥락으로 적용이 될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제어하고 싶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가 나를 신뢰하지 않으면 그러면 나도 너네 하나님 되는 거 잠깐 쉴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회개하면 회복하면 더 나아가서 이 회개와 회복은 단순히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된다는 걸 너희가 인정하면 인 거예요. 네가 네 삶을 어떻게든 만들어 나가려고 제어해 나가려고 컨트롤하려고 바둥바둥거리는 게 아니라 내가 네 하나님 된다는 걸 네가 인정하면 내가 다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줄게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나는 너희들과 한 약속을 기억하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가장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그런 게 있거든요. 내 삶 어떻게든 제어하고 싶고 컨트롤하고 싶고 내가 해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신앙의 삶도 내가 잘 해내고 싶고 막 말씀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열심히 다 좋은데요. 그 모든 것들의 가장 궁극의 목적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주시니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똑같아요. 여기 나왔잖아요. 그 약속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때,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서 죽기까지 그분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대단한 거를 막 해내는 건 하면 좋겠지만 그 이전에 오늘 하루 더욱더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보는 것 그거 해보면 어떨까요?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셨던 것이 그들이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셨다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고 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다고 하세요. 그 유혹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거든요. 내가 내 원함대로 내 뜻대로 내 삶을 제어해 나가고 싶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주어졌는데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길을 용기 있게 오늘도 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궁극의 약속의 완성 저희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